안녕하세요. 인물연구소 드림빌더입니다. 인물연구소는 꿈을 이룬 사람들이 성공 키워드와 짧은 일화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복리의 위대한 힘, 1000% 공식 브라이언 트레이시입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개발한 1000% 공식은 한꺼번에 나아가기는 어렵지만 조금씩 나아가면 안 될 일이 없다는 점진적인 향상의 법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1000% 공식의 아이디어는 복리 원리와 비슷한 개념인데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매일 0.1%씩 향상시킬 경우 첫 한 주 동안 자기 자신의 성과를 0.5% 향상시킬 수 있고 매주 0.5%가 4주 동안 축적되면 2%가 향상되고 이는 1년 만에 26%가 향상됨을 뜻합니다. 그리고 매년 26%씩 10년 동안 계속한다면 처음 시작에 비해서 무려 1000% 복리로 정확히 계산하면 1008%가 되는 엄청난 성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매일 0.1%씩 꾸준히 개선해 나가면 10년 만에 1000%의 개선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리의 위대한 힘입니다. 무슨 일이든 꾸준하게 하십시오. 특별한 그것을 해야 특별해지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이라도 꾸준하게 실천해 나가다 보면 그것이 곧 특별해지는 것입니다. 심자마자 열매를 맺는 나무는 없습니다. 몽골 평원에 나무를 심는 이의 말을 빌리면 처음 나무를 심고 나서 1년이 지나도 나무에서 잎이 나지도 자라지도 않아 죽은 줄 알았다고 합니다. 죽은 나무를 버리려고 뽑았더니 뿌리가 아주 무성해져 있었다고 하네요. 뿌리 내리는 시간을 기다려줘야 새 잎을 볼 수 있다고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임태주 시인의 산문집 이 미친 그리움에서 옮긴 이야기입니다. 심자마자 열매를 맺는 나무는 없습니다. 뿌리 내리는 시간을 기다려야 잎이 나고 잎이 자라고 꽃이 피는 시간을 인내해야 비로소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죠. 당장 성과가 나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꾸준히 하면 이룹니다. 인고의 시간이 길수록 더 알찬 열매를 수확하는 법입니다. 오늘 방송의 요점은 복리의 위대한 힘, 1000% 공식, 무슨 일이든 꾸준하게 하십시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인물연구소 드림빌더는 꿈을 이룬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로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